소개하려면 슈가마리나 클리프행어 크라비 리조트의 스피리어풀 억세스룸입니다. 스피리어풀 억세스룸 사이즈는 32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1108호입니다. 풀 억세스룸이니까 1층에 위치하죠. 자, 문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구역은 책상 나오고요. 미니바가 나옵니다. 자, 뒤쪽은 욕실입니다. 자, 이 리조트는 앞쪽은 스피리어 룸, 스탠다드 룸이 위치하고요. 뒤쪽은 딜럭스 룸이 위치합니다. 지금 여기는 스피리어 룸이죠. 32스퀘어미터고요.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은 책상이 보이는데 이 책상은 옷장과 같이 쓰입니다. 오픈형 옷장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미니바가 있습니다. 안전 금고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샌들 두 컬레가 있죠. 자, 그리고 우측에는 욕실이고 벽에 비치 체어, 벽에 비치 타월 백이 있습니다. 자, 저 비치 타월 백 안에는 타월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매트가 있습니다. 아우랑 비치에 깔고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매트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침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침대는 싱글 침대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폭이 넓습니다. 더블 베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둘이 자도 되는 그런 침대입니다. 자, 그리고 좋은 것은 두 개의 침대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침대 붙이면은 네명 자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가 있어서요. 조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밝겠죠? 그리고 그 아래는 협탁이 있습니다. 자, 침대에 누워서 보면 앞에 TV가 있죠? 자, 천장에는 LED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방에는 이 앞에 여하튼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용도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뭐 가방을 놔도 좋고요. 뭐 물건 같은 거 놓기 좋습니다. 발코니 쪽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침대 두개 있고요. 책상, 의자가 욕실 입구 쪽에 위치합니다.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한 느낌이 있는데요. 예, 등받이 있는 의자 있고요. 예, 책상입니다. 자, 커피와 차 세트 제공합니다. 글라스 잔두개 있죠? 예, 커피 잔 세트 두 개가 있습니다. 커피 포트 있고요. 헤어 드라이기 있습니다. 자, 밑에 타월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미니바가 이제 비어 있고요. 생수 두 병만 있습니다. 자, 호텔 입구 인근에는 미니마트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죠. 콜라 사이다, 뭐 맥주 사다가 시원해 드실 수 있고요. 자, 바닥에는 샌들 두 컬레가 있습니다. 자, 이 책상은 옷장과 같이 씁니다. 옷장이 상단에 있고요. 오픈형 옷장입니다. 자, 그리고 피시타월백인데 안에 매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산 두개 있고요. 자, 욕실입니다. 자, 세면대가 있고요. 세면 도구가 있습니다. 치약 칫솔은 없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거울이 있죠. 뒤는 변기입니다. 자, 안쪽에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예, 레인 샤워기 있고요. 이동형 샤워기가 있습니다. 대용량 샴푸 샤워젤 제공합니다. 자, 치약 칫솔 없고요. 욕조 없습니다. 자, 아주 컴팩트하다고 그러죠. 컴팩트.
좁은 면적을 최대한 잘 사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욕실 들어가는 이곳 쪽, 요 문은 거울이 있어서요. 거울을 보고 옷을 단정하게 입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방은 풀 액세스룸이니까 자, 발코니로 나가야 되겠는데요. 자, 발코니 쪽에 지금 여행객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자, 이 발코니 나가면 바로 수영장입니다. 자, 커튼을 제끼면은 의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의자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 협탁이 있죠. 그리고 바로 수영장입니다. 발코니 쪽으로 나가면은 의자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 협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자,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뭐 계단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수영장에는 비치 파라솔과 비치 체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같이 푸른색 타일로 된 수영장이 있습니다. 자, 발코니에는 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등이 밝혀지기 때문에 수영장을 보면서 뭐 맥주 또는 와인 등을 즐기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가 마리나 클리프행어 리조트의 스피리어 풀 액세스룸을 보여드렸습니다. 룸 사이즈는 32 스퀘어미터입니다. 자, 장점은 침대가 거의 더블 베드 크기 수준이라는 거고요. 이 더블 베드에 가까운 두 개의 침대를 붙이면 어린 자녀 두명 재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가 마음에 듭니다. 더블 베드 크기 수준의 침대입니다.